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달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 중에서 모종이 아닌 씨앗을 직파해서 키울 수 있는 텃밭 작물 20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9월 달 가을 재배할 경우에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말 그대로 5월 달이 아닌 9월 달에 이렇게 다양한 작물을 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같은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품종이 참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가지 작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 씨앗 봉투 개수는 30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한 가지 작물이지만 다양한 품종의 씨앗을 아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품종의 작물을 심을지 선택하실 때 한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근대인데요. 근대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이고요. 가을에 수확해 드시고 골동까지 가능한 텃밭 작물입니다. 근대 하면 이렇게 적근대만을 많이 보신 경우가 있는데 적근대 말고 이런 일반 근대를 심게 되면 가을과 겨울에 국거리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욱입니다. 아욱 또한 재배하기 참 쉬운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보통 8월 달부터 심기 시작해서 9월 중순까지 심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춘채입니다. 춘채 조금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통 남부 지역 기준으로 해서 9월 말부터 심기 시작하고요. 보통 중부 지역의 경우에는 10월 중순부터 심어주고, 춘채 같은 경우에는 월동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씨앗 파종해가지고, 이렇게 월 단위로 수확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3월까지, 이듬해 봄까지 수확해 드실 수가 있는 것이 이 춘채입니다. 다음은 케일입니다. 쌈채소 하면, 왠지 추위에 약할 것 같지만 의외로 쌈채소 대부분이 추위에 강해요. 케일 또한 8월부터 심기 시작해서 9월 중순까지 심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경채입니다. 청경채 같은 경우도 봄 재배, 가을 재배 모두 가능한데요. 봄 재배의 경우에는 4월에서 5월 정도 심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을 재배의 경우에는 8월과 9월 이렇게 파종하게 되면 재배 기간 50일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수확이 가능한 텃밭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청경채의 경우에는 워낙 충폐가 많은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한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도 쌈채소라고 할수 있는 치커리인데요. 치커리 또한 추위에 강한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봄 파종할 경우에는 3월 말부터도 가능해요. 그리고 가을 재배의 경우에는 8월 중순부터 심기 시작해서 9월 중순까지 파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커리의 경우에도 적치커리가 있고 청치커리가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치커리 품종을 선택해서 심어주시면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적치커리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얼갈이 배추입니다. 얼갈이 배추 또한 배춧가에 속하기 때문에, 배추 심을 때 함께 심어주시면 되는데, 김장 배추를 많이 심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심기도 하지만, 아주 추운 달을 대비하고는 언제 심어도 되는 것이 얼갈이 배추이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노지 재배일 경우에는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속해서 심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8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9월 중순까지 심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따르면 50일 안쪽으로 수확이 가능하고, 그리고 소금 수확해서 먹기 때문에 중간중간 또 솎아서 수확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얼갈이 배추와 함께 열무도 함께 파종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저의 경우에는 얼갈이 플러스 항상 열무를 함께 파종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때는 이 열무를 깜빡하고 넣지 않았지만, 얼갈이 배추와 함께 열무도 함께 파종해주셔도 상관이 없고, 보통 9월달이 그의 마지막 파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갓인데요. 9월달에 심을 수 있는 9월달에 직파하는 텃밭 작물 중에서 이 갓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요. 보통 김장 배추를 많이 심어주지만, 이 갓은 또 선호하시는 분들만 심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갓과 같이 향과 맛이 풍부한 텃밭 작물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9월 달에 잊지 않고 이갓 한번 심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쑥갓입니다. 쑥갓 또한 8월 달과 9월 달에 심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물론 봄에도 파종이 가능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쑥갓을 꼭 가을에 파종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추대가 늦게 올라오거든요. 이 쑥갓뿐만 아니라 제가 5월 달보다는 9월 달에 이렇게 다양한 씨앗을 파종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가장 큰 이유가 추대가 늦게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심는 시기 하면 9월 달, 낮에는 좀 더울 수가 있지만 점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추대가 거의 올라오지 않는 것이 이 가을 재배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병충해도 봄 재배보다는 덜한 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꼭 쑥갓도 가을 재배를 진행해 주는 편인데요. 심지어는 수확 방법도 다르거든요. 추대 걱정이 없기 때문에
15cm 정도 자랐을 때 모두 수확하는 봄재배와 달리 잎을 서너 장 남겨둬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면 또 겨순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수확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쑥갓의 경우에는 추위에 강한 그런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서리를 막고선도 일정 기간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확 기간을 상당히 길게 잡을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 재배를 선호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맛과 향이 봄 재배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아마도 추위에 자랐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의 경우에는 봄 파종보다는 가을 파종을 더 선호해서 이렇게 많은 작물을 심어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비트예요. 영양가가 워낙 풍부한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텃밭에서 비트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올해에는 한번 9월달에 비트를 파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순무입니다. 순무 또한 김작무 심는 시기에 함께 심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김작무 그리고 알타리와 달리 또 순무만의 고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김작무와 알타리 심을 때 순무도 함께 파종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심는 시기는 보통 전국적으로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많이 심어줍니다. 다음도 무품종의 텃밭 작물인데요. 제가 봉투를 잘못 잘라서 이렇게 장명이 잘려 나갔는데요. 보통 씨앗 봉투를 자를 때 이렇게 자르기보다는 장명이 보이게 꼭 잘라주셔야지만이 이 텃밭 작물 이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씨앗 봉투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밀봉해가지고 냉장이 아닌 냉동 보관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작물 소개를 진행하면요. 이 적합무 같은 경우에는 20일 무라고 해가지고 20일만 재배해도 수확이 가능한 텃밭에서 가장 재배기간이 짧은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텃밭의 텀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재배기간이 짧은 텃밭 작물을 심어주게 되면 텃밭을 놀리지 않고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월을 아주 대표하는 작물이라 할 수 있죠. 바로 무입니다. 무 또한 봄 재배, 가을 재배 가능하고 보통 가을 재배의 무를 김작무라고 많이 부르죠. 김작무의 경우에는 저장성이 좋고 단단한 것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김작무 품종은 아니지만 다양한 무 품종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9월달 대표하는 이 텃밭 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무품종 씨앗을 좀 들고 나왔어요. 지금 보신 씨앗은 수박무라고 해서 지금 보신 사진처럼 붉은색을 띠고 바깥으로는 흰색과 녹색을 띠는 것이 마치 수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수박무라는 작명을 가지고 있는 텃밭 작물입니다. 의외로 단단하고 저장성도 좋아서 저의 경우에는 김작무 심을 때 함께 심어주곤 하거든요. 특히나 색깔이 예뻐가지고 요리를 했을 때도 시각적으로 상당히 예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홍반장이라는 무인데요. 홍반장은 겉과 속이 모두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또한 요리를 했을 때 시각적으로 신선함을 주기 때문에 김작무를 심을 때 함께 심고 하는 그런 무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김작무 하면 아마도 이런 무일 거예요. 김작무 하면은 저장성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단단함이 좋은 연육 부분이 많이 잡히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 주신 것이 좋은데요. 이 달달무 같은 경우가 그런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거든요. 연육 부분이 많아서 달고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은 그런 김작무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김작무 품종들이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씨앗 품종에 대한 홍보는 아니라는 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알타리인데요. 알타리 경우에는 보통 봄에 많이 파종하시고 가을에는 심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가을 무가 추위를 견디고 자라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깊고 또 단단하고 달고 맛있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텃밭에 공간이 남는다고 한다면 김작무 심는 자리에 함께 알타리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부지역 기준으로 해서 9월달에 심는 아주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텃밭 작물입니다. 다음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 하면 아주 추운 날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심을 수 있는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보통 월동이 가능한 씨앗이 따로 있기 때문에 9월달에 심을 때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일반적인 시금치 말고 이렇게 월동 가능한 시금치를 심어주시게 되면 조금 더 달고 맛있는 시금치를 재배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월동 시금치 또한 이렇게 품종이 좀 다양해요. 이거는 섬초 시금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도의 시금치라는 것인데 이렇게 품종이 다양하니까 품종별로 선택해서 심어주시면 되고 9월달에 심을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봄 재배와 가을 재배 모두 가능한 시금치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렇게 월동 전용 시금치 씨앗을 구입해서 심어주시게 되면 조금 더 달고 맛있는
시금치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교자인데요. 적교자의 경우에도 적색을 띠는 적교자가 있고 청색을 띠는 청교자가 있습니다. 보통 교자채라고 하죠. 저희 경우에는 이 약간의 겨자 맛이 나는, 쌉싸름한 맛이 나는 이 적교자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상추하고 생민새는 같지만 맛과 향이 진하거든요. 봄과 가을 이렇게 재배가 가능하지만 역시 가을에 심은 것이 맛과 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꼭 9월달에 심는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텃밭 작물 상추입니다. 상추 품종을 제가 많이 들고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외에도 상추 품종은 참 다양하거든요. 상추 또한 봄과 가을 모두 재배가 가능하지만 가을에 더 많이 심어주는 이유라고 한다면 역시나 추대 걱정 없이 상추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음은 고수입니다. 고수 또한 9월달에 파종할 수 있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이고요. 다른 쌈채소 심을 때 함께 심어주시게 되면 텃밭에서 직접 기른 고수의 맛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곰치입니다. 곰치는 재배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오늘 20가지 작물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 20가지 작물 중에서 가장 재배하기 어려운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9월달에 파종한다고 해서 그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또는 다다음 해에 수확 가능할 정도로 재배 기간도 길고 그리고 나무 그늘이 어느 정도 있고 햇빛이 좀 없는 그런 공간을 선택해 줘야 되는 파종하는 장소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텃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한번 씨앗을 파종하고 잘 성장만 시킨다고 한다면 여러 해 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곰치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매해 곰치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추인데요. 부추의 경우에는 보통 씨앗 파종을 하기보다는 모종을 심는 것이 일반적이고 포기 나눔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9월달에 이렇게 씨앗을 파종할 수도 있습니다. 부추 또한 여러 해 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텃밭 한 공간을 부추밭을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부추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엉인데요. 우엉 또한 아주 생소한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이죠. 그렇지만 우엉도 보통 봄 재배의 경우에는 3월에서 4월까지 보통 심어주고요. 그리고 가을 재배의 경우에는 9월과 10월 이렇게 파종을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9월달에 파종할 수 있는 텃밭 작물 20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봉투 개수로 따진다면 30개였는데요. 한 가지 작물이지만 다양한 품종이 있다는 것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통 봄 재배만 신경을 쓰시고 이후 가을 재배는 하지 않으시는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오히려 가을 재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더 많은데도 말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텃밭 작물 모두 심지는 어렵겠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심어서 재배해 보시게 되면 가을 재배 매력에 푹 빠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